오늘 강원일보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네요.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사선 TK 중진 김상훈 지명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체제 사실상 완성, 최고위원 9명 중 5명 친한계,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협의 후 지명, 내주 우총서 추인, 지명직 최고위원 조직부 부총장 등 후속 인선 4주의 마무리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일 사임한 친윤 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후임에 TK 사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2일 내정됐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내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김 의원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장 부의장을 맡은 등 정책적으로 이해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 본부장을 지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파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김 의원이 의정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하기로 했거나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인사로 채워진다. 당연하죠. 지명직 최고위원에서는 언론인 출신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엽 전 조직부 총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전 부총장은 최근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의 무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 지명을 포함 조직부 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대변인 등 나머지 임명직 인선 작업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전 정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마음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 당대표가 바뀌어서 그 자기 사람을 채우는데 거기서 그 자리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새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에요.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지요. 일을 하지.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동훈은 당대표가 자기 사람으로 지도부를 새판 짜는 것이 지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9명 중 친한이 5명이라고 하니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판짝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오늘.